빗소리가 난 사람 좋아. 비가 오고 바람이 또 태풍이 불면 집 변했냐고 재난통화도 없고 그리고 뭘 고쳐놨으면 왜 이렇게 비싸요? 그러니까 경기나 이렇게 사는 데 내가 다 해놨어 제거든. 맨날 문도 안 내가 놓고 그래서 원가만 내가 제출했어. 아유 어떻게 신분제한테 고맙습니다 싶다고 눈 내리는 거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내가 장사해 먹는 거 아니냐고 또 아버지 중상회가 그리고 쓰레기 내놨는데 거기 여기 있는 거 쓰레기 내놨더니 하는 얘기가 동영상을 보고 자료 받아가고 달라서 내는 거잖아. 그거 당신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. 그거 얼마 나오는데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 거 당신이 하시라고 그랬어. 그래서 여기 보호를 보고 내가 난 도청이 바뀌거든. 고마운 생각이 없는 거야. 쓰면 안 되는 거야. 중소 집이 집들은 등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.